유해를 찾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순교자로서 이미 이제 복자로, 그러니까 성인 다음의 지위지요. 그 네. 복자로 이제 올라간 인물인데요. 그 유해를 찾은 장소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 그러니까 이제 초남이 성지 바오베기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불렀던 곳인데요. 이 기사에 나오는 이제 신의 박해에 관련이 있는 곳이 바로 전주의 전동성당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의 박해도 살펴보고 마지막에 전동성당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요. 오래 전 일이었지만 마음도 좀 아프고. 네. 먼저 윤지춘과 권상현 이 두 순교자 어떤 인물인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아마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제 윤지춘, 권상현은 역사책에도 이제 등장을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박해의 중심 인물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발견이 천주교 영역에서는 물론 중요하겠지만 역사에서도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좀 저도 이제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유해를 보고 어떻게 윤지춘, 권상현이라고 정확하게 파악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이제 그 발견된 유해가 죽을 당시 이들의 나이하고 좀 비슷한다거나 네. 또 참수의 흔적, 그 다음에 이제 또 집안 사람들이 유전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단 대략의 어떤 정황 정보를 증거가 이제 비슷해진 걸 볼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백자 그릇에 적은 이제 죽은 이들의 묘지물, 그러니까 이들이 누구고 뭐 언제 죽었고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것이 같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윤지춘, 권상현이라는 인물로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건 처음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네, 그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당시 처음에 조선에서는 천주교를 이제 사학이라고 해서 학문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이승훈이라는 분이 청에서 세례를 받고 최초의 교인이 되면서 서학에서 이제 종교 천주교로서 이제 변화가 되어갔는데요. 이 이승훈과 함께 여러 사람이 이제 경기도 광주 천지남 일대에 모여서 이제 천주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천주교가 널리 퍼져나가게 되는데 대표적인 인물로 뭐 이병, 그 다음에 정약종, 정약용의 형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권철신, 권일신.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모여서 이제 천주교도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양의 명래방 일대에 이제 김범우라고 하는 역관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천주교 모임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이제 거기를 관리하던 관리가 좀 수상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임을 급습해서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데 이제 형조에서 보니까 다 명문가의 양반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고 그냥 이제 돌려보냈는데 중인이었던 김범우만 이제 천주교 신앙을 했다라는 이유로 권장을 때려서 단양으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을사추조 적발 사건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을사추조 적발 사건 너무 천주교라는 그런 얘기는 없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을사면의 1785년 추조, 그러니까 추조는 형조를 가리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형조가 적발한 사건 정도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천주교 관련된 사건은 아니겠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천주교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접근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김범우에게 빼앗은 책, 그러니까 불사고, 서학은 이제 앞으로 믿지 마라라는 효유문을 이제 전국에 이제 퍼뜨리게 됩니다. 다만 이제 김범우는 이때 이제 매를 맞은 것이 권장을 맞고 귀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돼서 세상을 떠났으니까 천주교 관련해서 첫 번째 순교자로 알려져 있고 그게 이제 1786년의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때 이제 명래방 김범우의 집이 있던 곳에 들어선 성당이 명동성당입니다. 명동성당이 있는 사람이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성당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의 위치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또 지금의 지위하고 또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에 대해서 조금 온건하게 대응을 했는데 그 정조의 방침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천주교 문제라는 건 조선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북경국에서 천주교인은 제사를 지내서 안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1939년에 해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가 천주교의 교리와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천주교 신자분들은 지금 제사를 지내는 분들도 꽤 계시고
추교인들에게 이제 굉장한 어려움을 주었던 조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 이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효, 그다음에 이제 제사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게 단순한 풍속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신성시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신주교인들로서는 큰 어떤 깃발을 주기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집니다. 그때가 언제였나요? 이 문제가 이제 터진 것이 이제 신해년이니까 1791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진산, 지금 이제 금산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거기에 살고 있었던 선비 문지중이 모친상을 누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친이 역시 천주교를 믿고 있었던 것 같고요. 천주교 신앙을 기원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에 따르고 아마 집안에서 만들었던 신주를 태워서 이제 땅에 묻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서 고발이 들어가게 되니까 사실은 이런 사건은 당시로서는 강상해제라고 해서 굉장한 중죄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진산 군수가 너무 이제 놀라가지고 이제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바로 잡아간 게 아니라 회유, 협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건을 몰아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어머니가 권씨였는데 그 권씨를 고모로 두었던 권상현 처형 당한 곳이 바로 전북 강원. 그러니까 당시 알로. 진산이 그러니까 금산인데 그때는 전라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감영이 있는 전주에서 신문을 받고 처형을 당한 곳이고요. 참고로 이제 금산은 지금 충청남도로 바뀌었죠. 아. 그래서 이제 금산 분들은 예전에는 전라도였는데 지금 충청남도로 살고 계시는 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사람이 처형 당한 곳이 이제 지금은 다른 곳으로 바뀌었는데. 하시겠지만 풍남문 밖에 이제 부지 그러니까 처형당한 그 장소를 딱 100년 지난 1891년에 보둔의 신부가 매입을 합니다. 네. 여기다 이제 성당을 짓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908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성당 공사에 들어가서 1914년 성당이 완성되었으니 그 성당이 바로 전주의 전북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사실은 신유박해 이후에 이제 신유박해도 이 장소에서 이제 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제 전주성이 한 1907년 정도에 통감부에 의해서 헐려나가거든요. 네. 그때 이제 성벽에 있는 성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흙을 각각 기단과 또 벽돌을 만드는데 씀으로써 어떻게 보면 박해 현장에 성당을 그 모습으로 그대로 짓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전주에 가보면 전동성당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 원령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거기 가서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서 많은 분들이 사진을 찍죠. 로마네스크도 비잔틴 풍의 성당이기도 하고 또 이제 조금 나이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 그래서 한옥마을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런 사건이 있었다. 1791년에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런 어떤 배경으로 여기에 성당이 들어섰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조금 남들이 보는 것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분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오전 역사 이야기 박강일 역사 여행 전문가와 오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747님께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지께 추석 전에 미리 찾아뵙는다. 신선과 간식 챙겨가는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 추석 때는 정말 성편 정말 맛있죠. 1747님께도 드리고요. 0507님 추석 이것 보려고 가을을 깨끗하게 진열해 놓은 매장 보면 이번엔 제발 추석 이것 좀 보자 기도하는 마음이 나오셨습니다. 자, 0507님께도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대목이죠.
그 해산 그 그다음에 유흥업소 안 되고요. 골프장 안 됩니다. 노래방도 안 됩니다. 노래방 안 돼요. 복권방도 안 돼요. 복권방 안 돼요. 예, 면세점도 당연히 안 되고요. 면세점 안 되고. 백화점하고 대형마트는 안 되는데 거기에 입점한 임대 매장이 있어요. 거기 뭐 미용실이라든가 네. 약국이라든가 아, 병원 세차장. 거기는 되나요? 여기 돼요. 그래서 아마 대형마트에서 홍보하고 있어요. 아, 재난지원금 쓸 국민지원금 사용 가능한 우리 매장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네. 들린 김에 거기도 들리고 매장 문지려라 이런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 번씩쯤 찾아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하긴 대형마트 가면 식당 따로 있잖아요. 네. 식당 안 돼요. 아, 식당은 안 돼요? 네, 안 돼요. 왜 안 되죠? 거기 식당이 굉장히 여러 그 업체가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거기는 안 돼서 또 논란이에요. 아,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카페테리아처럼 막 골라 네. 먹을 수 있잖아요. 골라 네. 먹을 수 있는 곳이 알로. 그러니까 일부러 임대 매장을 내서 하나의 매장으로 식당을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불고기 전문점 네. 이런 곳은 가능한데 맞아. 카페테리아처럼 좀 이제 신청하고 전문점도 받고 그러진 않아요. 이것도 안 됩니다. 미장원은 되고요. 네, 되고. 자, 이주민과 맞습니다. 이게 6월 30일자 주민등록상 세대 원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난 6일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온라인, 권익위 온라인, 이 국민시민고나 이제 콜센터 지금 목통이 될 정도로 많아요. 지금 사흘 만에 거의 한 4만 건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이의신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점검하면 됩니다. 우선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관련한 기준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세대 원수가 이제 똑같이 등재되어 있는지 만약에 그 이후에 출산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의신청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보험료에 피부양자로 내가 등록됐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는 2019년 기준이기 때문에 2020년에 소득이 더 줄었다 이 경우에도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11월 12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지금 그 관련 지자체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널 사랑하겠어.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쉽고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배우 연구소 소장 백은하입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에서 이번 주에 만나보고 있는 영화는 봉준호 감독, 김혜자, 원빈 주연의 2009년. 살인의 추억이 80년대라는 시대, 화성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이 중요했고 괴물에서의 한강이 필연적인 무대이자 캐릭터였다면 마더는 공간 자체가 캐릭터화되는 걸 바라지 않았던 공간이 지시하거나 드러내는 점이 없이 오로지 인물만이 남는 것을 의도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마더의 제작진은 반년이 넘는 할로. 시간을 오로지 장소 찾기에만 쏟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도준이 방뇨하는 적절한 벽을 찾기 위해 고용된 비운의 알바생은 정계 모든 벽 앞에서 도준이처럼 오줌을 누는 포즈로 뒷모습 셀카를 찍었을 정도였죠. 그렇게 구체적인 공간을 지운 마더는 봉준호 감독의 전작 살인의 추억, 괴물 같은 영화와 달리 이야기보다는 강렬한 이미지로 많은 것을 설명하는 영화입니다. 명암의 콘트라스트, 클로즈업과 롱샷의 배치 등 텍스트로 설명되지 않는 것을 단순하지만 극단적인 이미지의 배치로 느껴지게 만들죠.
결정적인 사건들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지는 노인의 폐가만 하더라도 외부나 내부의 구조를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단순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봉준호 감독에 의하면 살인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 거의 시커먼 어둠 속에 구멍이 뚫려져 있을 정도로 화면을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죠. 영화 초반 화장터의 아수라장. 어쩌면 영화 마대는 집착적인 디테일로 만들어진 봉테일이라는 국민 별명에 대한 봉준호 감독의 나름 선명한 거절의 영화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은하의 영화관이었습니다. 3분 집착하래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우리 지금 하고 있을까? 따끔하게 여성 팬티에 달려있는 정체불명 불명의 리본에 대해서 도대체 이 아이는 왜 있는 거야? 경쾌하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 이거 한국의 성보수주의 때문 아니냐? 할 말은 하면서 평일 오전 10시 5분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알로 안녕하십니까?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넘치는 경제 뉴스 그 속에 중심을 잡아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이제 유튜브, 콩, 팟빵 등 여러 플랫폼으로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함께 하시면 성공이 더 가까워집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아이 낳기 전과 그 후의 관심사가 확연히 달라진다는 것 체감하셨을 겁니다. 남의 일이었던 게 내 일로 다가오고 내 아이가 살아갈 앞으로의 환경, 미래에 관심이 많아지고 또 내 아이뿐만 아니라 주변 아이들에게도 마음이 쓰이고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안 좋은 뉴스가 나오면 함께 분노하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목소리도 내게 되는 법이죠.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지금 14년차 배우 김민재 씨도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인생의 방향을 바꿨답니다. 아이에게 자연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제주도로 내려갔고 본인이 배우고 익힌 재능을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누기 위해 문화예술학교까지 만들었다고 해요. 그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복은 더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배우 김민재 씨를 만나봅니다. 배우 김민재 씨는 8년의 도전 끝에 28살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연기과에 입학하여 뒤늦게 연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2000년 연극 관광지대로 데뷔했습니다. 2007년 영화 미량으로 영화계에 진출했습니다. 이후 부당거래, 베테랑, 뷰티인사이드, 특종, 구남도, 반도 등 50여 편의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드라마 열혈사제에서는 자비없는 악인 국정원 요원 출신 이종권 역으로 영화 반도에서는 좀비보다 악랄한 황종사 역을 통해 남다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주로 경찰과 악역을 맡아서 경찰, 악역 전문 배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7년 결혼과 동시에 제주도 토성으로 이사했고 재능 나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16년에 제주로 가셨어요? 네, 그 결혼 이제 잔치
일단 도시 생활보다는 좀 더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그 가족들에 대한 어떤 추억이나 그런 저를 좀 약간 정서적으로 안정적으로 어디 어렸을 때 어디서 자랐었어요? 저는 이제 군의군 부계면 대울이라고요. 거기 이제 시골에서 좀 자랐어요. 강촌 출신이 다시 돌아가서 거기 흙을 밟고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아내한테 좀 의견을 나눴었죠. 그래서 예. 아내도 다행히 좀 오케이 해서 그러면은 그냥 뭐 계획을 세운다기보단 오케이 하자마자 좀 바로 내려갔죠. 근데 고향하고는 거리가 있네요, 제주도는? 그 당시 때 이제 군이 뭐 그쪽으로 가는 것보다 아내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아. 네. 그러니까 좀 초살로 거기 세월이가 또 고향이기도 하고 처가지군요. 처가. 처가 쪽이 좀 있으니까 거기에 좀 저희 가족이 좀 시골 쪽에 자리 잡는 게 어떤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근데 본인은 불편해지잖아요. 활동하는데. 그때는 근데 불편한 거보다 서울에서의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더 많이 고단하고 좀 날카로워진다고 해야 되나? 집 밖을 나서면은 그 차 타고 나서는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더 어렵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아예 제주도에 있으면서 네.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낫더라. 네,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그러셨구나. 저는 네, 그런 거. 그리고 제주도 가시면서 바로 이제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쵸, 이제 3월에 태어났죠. 네. 집은 지으셨어요? 있는 집을 구매하셨어요? 어떻게 저희는 하셨어요?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예. 그 기술자분들 조금 이렇게 소개를 받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원래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뭐 보통 지어지는데 저희는 한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직접 설계도 하고. 설계를 했어요? 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전문적인 설계를 하기보단 예. 저희가 이제 지낼 공간에 대해서 의견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기술자분들 직접 이렇게 불러서 같이 조율하면서 이렇게 지었던 것 같아요. 같이 지었다? 본인도 직접 조금 했어요? 저는 조금씩 이렇게 했던 거고요. 오히려 뭐 그분들이 더 주도적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작은 허드렛일 하고 잔디 심고 뭐 작은 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벌써 제주에 터를 잡은 지 5년 되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런데 크라 예술학교, 크라가 우선 뭐예요? 뭐 학교 이름을 정해야 돼서 여러 가지 예술적인 어떤 단어들 뭐 크리에이티브라든지 뭐 이렇게 아트 뭐 이렇게 뭐 조합적으로 넣는 건데 근데 오히려 더 뜻이 저희가 와닿았던 게 하크라 제주 방언 말 중에 뭐뭐 할 거다 이제 앞으로 하크라가 예, 예. 앞으로 할 계획이다? 네, 예, 뭘 할 거다 하겠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중첩적으로 뜻도 괜찮았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정했었죠. 이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일단은 제가 좀 약간 배우 생활 지금 뭐 상업 영화도 많이 하고 드라마도 하지만 조금 경쟁이 많이 보여져 있는 것 같아요. 경쟁? 네, 본의 아니게 뭐 제가 작업을 하고 하지만 뭐 모든 작업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좀 이야기에 대한 목마름도 강했던 것 같고요. 다양한 이야기. 순수한. 네, 경쟁 없이 상업적 네, 목적 없이 인물 중심이고 네, 좀 더 제가 사는 것에 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고 또 좀 더 상상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물론 좋지만 저희가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하고 예. 뭐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지역에 대해서 궁금했고 제 이웃이나 요즘 좀 그렇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도화선이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언제부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시작해서? 오래됐죠. 처음 시도한 건 뭐예요? 뭘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 시도한 거는 사실 이제 한예종하고 카스트가 이런 MOU를 내가지고 지역 예술학교 같은 거 이런 거 만들려고 좀 시도를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잘 되지가 않고 있었고, 예. 제가 알기로. 예.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또 사실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이 많이 공유를 해주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또 제가 또 뜻이 있었고 좀 더 가족이 아니지만 제가 또 극단 안에서 같이
살면서 좀 어려움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좀 더 가족들이 아니지만 가족 같은 가족 같은 분위기.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안전하게 뭔가 수용받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그런 연극의 이야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더 상업적인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도 그렇죠. 네, 좀 더 공동체적이고 예. 네, 또 친형은 아니지만 더 친형처럼 잘해주고 했던 그런 형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 한예종 출신이니까 네. 모교에서도 지역 예술학교 프로그램들을 좀 권장해 보고 있던 차에 네. 제가 한번 그럼 제주 표선에서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 당시 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제주도를 떠나고 계셨던 상황이기도 있었고. 제주도를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도 분들은 제주도에 이렇게 자녀분들이 그렇게 제주 지역 안에 고향을 이렇게 많이 지키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너무 이제 청년회라든지 마을 운동회 같은 거 나가 보면 좀 나이가 꽤 다 그렇죠. 많으세요. 네. 청년 회장이 혹시 60대 아니에요? 그렇게 거의 나이 많으세요. 청년들이 청년에 청년들이 있진 않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게 좀 보면서 초등학교 아이들도 거의 다 네. 청년에 나가거나 운동회 같은 거 마을 운동회 나가면 저 좀 신기하게 보세요. 집을 지을 때부터 마을에서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하게 봤겠죠. 네. 저기 살 때 가는데 영화에 텔레비에 나오는 사람인데 나이도 젊은 사람이 여기 왜 오지 이렇게 되면 그렇죠. 네. 거기서 누구를 데리고 뭘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학교 하는 게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예종 친구들 그리고 예술을 하고 있는 친구들한테 좀 약간 동료들을 구하기 시작했죠. 좀 뜻이 맞는 좀 실제적인 우리 예술 작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우리 재능을 자꾸 이렇게 뭔가 뭐 물론 이런 상업 현장에서 이렇게 인정받으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예. 좀 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모습에 놓여져 있는지도 좀 들여다보면서 길이 예. 논의하는 게 아니라 또 지역기관이나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뭐 지역균형발전센터 진짜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기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제주도 지역 내에 지자체 각종 네. 기관들을 찾아다니면 만나신 거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술 작업을 할 수 있는 뭐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친구들을 좀 만났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지역균형발전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읍면동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지원이 먼저 해보면 어떻겠냐 제안도 왔었는데 예. 좀 그 당시 때는 좀 급한 면도 있어서 2018년도였나 19년도였던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준비해보면 어떨까 해서 동료들하고 이제 학교 그런 적재성도 서로 동호하고 예. 그래서 지역 주민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을 모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모집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학생이라기보다 저희가 이제 교육이라는 단어도 좀 조심스러워서 예. 약간 교류사업 이렇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아니고 교류사업? 또, 예, 또 저희가 또 마을 지역민들 에 대해서 거기 들여다보면 거기 문화도 배울 수 있는 게 꽤 많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술이라고 해서 저희가 뭔가 알려주고 교육한다는 느낌보다는 다 들어왔을 때 누구나 또 존중받고 서로 난다. 네, 놀이가 즐겁게 존중받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럼 그 사업에 동참한 제주 현지 분들은 네. 그리고 아이들이 스스로 좀 자유롭게 뭐 공간들을 그 버려진 펫박스 있잖아요. 종이박스요.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들만의 공간들도 만들고 자기 작전기지를 네. 그리고 나서는 다음날 재밌었던 거는 아이들끼리 놀이를 만들더라고요. 뭐 쿠키도